메이크업이 예쁘게 돼 있어도 머리가 납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 비 오는 날은 요렇게. 정말 짱짱하니 여름철에도 끄떡 없이 메이크업이 오래 가더라고요. 너가 없었으면 겨울 어떻게 나니나? 어? 말해봐. 여러분 안녕. 여러분, 이번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올영 세일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올영 세일이 올해 마지막 세일이라는 사실. 대박이죠? 오늘은 제가 새로 발견한 뷰티 꿀템부터 3년 넘게 사용 중인 찐템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 추천템은 짠! 알바의 더블 세럼 올인원 멀티밤이에요. 이렇게 생긴 멀티밤이에요. 이 제품은 겨울철 만능템. 영양 보습 느낌. 엄청 찐득거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찐득거리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찐득거리긴 해요. 귀차니즘이 심할 때 아니면 건조함이 급하게 느껴질 때 그냥 이렇게 쓱쓱 눈가 그리고 팔자주름 건조가 느껴지는 부분에 이걸 쓱쓱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솜톱. 간편하게 보습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입술에도 막 발라주고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히알루론산이랑 식물성 오일들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깊은 보습과 영양을 주거든요. 갑자기 막 건조할 때 얘를 이렇게 쓱쓱 해주면은 영양 보습감이 딱 느껴져요. 스틱 형태이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메이크업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발라주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했어요. 이게 사실 밀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뭉치거나 얘를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퍼프로 두드리는데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밀릴 수가 있는 제형감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화장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먹어가지고 신기했답니다.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 중에 패드 추천해줄게요. 짠! 한율 달빛 유자 비타 톤업 애플존 패드. 열매 증정이에요. 이 한율 달빛 유자 패드는 5분 만에 잡티를 15% 감소하고 단한 번의 사용만으로 43%의 환한 인상이 연출되는 즉각적으로 잡티 톤업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잡티 톤업 패드라고 합니다. 그냥 톤업 패드가 아니라 잡티 톤업 에센스 효능 성분이 담긴 고효능 에센스 패드예요. 아침, 저녁 상관없이 데일리로 잡티 톤업을 케어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본품에 60매가 들어있는데 열매를 이렇게 증정해준다고 해요. 찜질방 사우나 갈 때나 여행 갈때 들고 가면 딱이겠다. 그쵸? 이거 쓰러 여행을 좀 가볼까? 다음은 제가 3년 넘게 사용한 겨울철에 절대 없으면 안될 악건성 모여라. 절대 겨울에 없으면 안 되는 나의 구원템. 얼굴이 쫙쫙 갈라지고 막 당기고 난리 나잖아요. 이 크림이 있어야 돼. 짜잔! 바이오더마의 포마드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이미 유명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안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저의 찐템으로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요 키워드를 나열해 보자면은 완전 고보습, 피부 진정, 피부 장벽 강화, 멀티크림, 겨울철, 악건성 필수템, 갈라지고 찢어질 정도로 건조한 환절기나 겨울철에 없으면 안 되는 완전 저의 구원템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리치하고 꾸덕한 제형이에요. 보습은 물론이고 진정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번질번질 보이는 것처럼 엄청난 보습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악건성은 겨울철에 몸도 너무 건조한데 팔꿈치나 손에도 이렇게 발라주면 즉각적으로 촉촉해진답니다. 보습력이 강한 제품이고 리치한 타입이다 보니까 바르고 나서는 약간 찐득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이나 낮보다는 밤에 나이트 케어용으로 완전 완전 추천드려요. 제가 2주 전에 피부 시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럴 때 재생크림을 발라주잖아요. 이 포마드 크림 바르면 진정도 되면서 촉촉해지면서 피부 상태가 진짜 꿀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딥 콜라겐 마스크를 하고 자는 것만큼 최상의 피부 상태를 볼수 있답니다. 힘내상. 너가 없었으면 겨울 어떻게 나니나? 어? 말해봐. 메이크업 지속력 꿀템 영상이에요. 짜잔! 소 내추럴 파우더 포름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입니다.
요거는 메이크업 픽서인데 다른 메이크업 픽서도 두 개 정도 사용을 해봤었어요. 딱 픽싱되는 그 느낌이 얼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건성인 저로서는 좀 많이 건조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메이크업 픽서들은 진짜 몇 번 안 쓰고 버렸거든요. 메이크업이 되게 잘 날아가고 메이크업이 증발하는 그런 유형인데 짐이 보부상인 이유가 메이크업 제품을 챙겨 다녀야 돼요. 왜냐면 다 지워지고 없어지거든요. 틈 나면 막 두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 여름에 메이크업 수정도 잘 안 하고 잘 버티고 왔었어요. 보통은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한번 뿌리고 나가줘도 픽서 기능이 좋은데 좀 중요한 날이다, 메이크업을 오랫동안 못 고친다, 짱짱하게 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베이스 바르기 전에 한번, 베이스 바르고 한 번, 또 메이크업 바르고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를 해주면 정말 짱짱하니 여름철에도 끄떡 없이 메이크업이 오래 가더라고요. 세팅과 보습을 동시에 해결해줘서 겨울철에도 사용하기 괜찮은 픽서인 것 같아요. 너무 짱짱하게 답답한 느낌은 싫고 건조하지 않게 고정되는 픽서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립 제품 토코보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예요. 요거는 추천 영상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광고 제품으로 만났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조금 민망하지만 보이시나요? 저는 정말 립밤 없이 밖에 못 나갈 정도로 심각한 입술 건조의 인간이거든요. 푹 자고 일어나도 립밤을 대충 바르고 자면은 아침에 아주 각질이 일어나 있거나 엄청 건조해서 이렇게 뽀석뽀석해져요. 그래서 꼭 이런 립 마스크를 듬뿍 얹어주고 잔답니다. 듬뿍 바르고 자면 밤 사이에 듬뿍 불려진 입술이 아침 세안할 때 부드럽게 씻겨나가는 이지워시 제형이에요. 네, 립 케어뿐만이 아니고 예쁜 광택감이 돌아서 립 메이크업 시에 립글로즈로도 활용하기가 좋아요. 꾸덕함은 있어서 살짝 광택감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메이크업 색조 제품이에요. 짠! 지금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한 상태거든요? 블러셔도? 글리터 펄들도 있고요. 여기 두 개는 애교살이나 눈두덩이에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도 있어요. 지금 블러셔랑 아이섀도우랑 애교살에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 해줬어요. 여기 제품들. 이렇게 핑크빛을 올려줬고요. 마지막으로 요 샴페인 펄 글리터로 애교살이랑 이 코끝이랑 여기도 살짝 해줬어요. 이거 해줄까요? 이거 약간 여행 갈 때도 이거 하나 이렇게 챙겨가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데일리로 잘 사용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볼륨 절대 살려, 인간들 모여.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찍고 있으면 뿌리 볼륨 살아나는 건데 이 정도로 볼륨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 어쩔 때는 메이크업보다 이 볼륨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사람이 볼륨만 살아도 분위기 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메이크업이 이쁘게 돼 있어도 머리가 납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 필리밀리의 뿌리 볼륨 브러쉬예요. 이게 올리브영 어플 구경하다가 발견했는데 이런 헤어 볼륨에 관련된 거 굉장히 눈여겨보거든요. 뿌리 볼륨을 되게 쉽고 빠르게 살려줄 수 있는 브러쉬거든요. 이게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서 열을 고르게 전달하면서 또 머리카락의 손상은 줄여줘요. 정전기 방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도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손목에 부담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드라이기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 머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뿌리 볼륨을 살리는데 효과적인 제품이라서 추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모양 잡아주고 찬바람을 하면서 고정시켜주고 난 더 강력한 고정을 원한다. 얘도 제가 한번 사봤는데 달리프 글램 스타일링 픽서예요. 픽서다 보니까 굳는 것처럼 살짝 딱딱해질 수는 있는데 앞머리 같은 거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 뿌려주면은 고정이 꽤나 잘 되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짠! 여러분 이렇게 2024 마지막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